가사에 대해서 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다 사연도 있고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누군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말한 적은 없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. 우리 상대방 이미 타고 있는 거. 썸을 타고 있을 때, 저는 그렇습니다. 뭐 요즘에는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먼저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. 사실 용기 있으면은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용기가 안 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. 네. 뭐 여자가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저는 아직까지 그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.